하는데 LG 선수 같은 경우는 배대범 그리고 이제 펜터플레이 같은 경우는 초저부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패터플레이도 준비를 했다는 게 LG에게 정말 다음 경기에도 좋은 경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전주 KCC EGS와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경기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전 경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LG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예, 배대범의 체력 안배를 조금 못해주고 네. 이수연 선수가 조금 더 3쿼터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예,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1, 2쿼터 위에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뼈아플 수 있지만 이제 뭐 지나간 경기는 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자 팀워프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점프볼로 양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자, 모비스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고요. 자, 뒤쪽에서 자 송유찬이 자 배대범 선수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하게 원래 이 KBL은 맨투맨 수비만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대형을 갖추는 거 보니까 지도자가 이거 지역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경기 규칙에도 이제 이번 대회에서 존 디펜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네,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움직임이나 연체로 봤을 때 네. 안으로 좁혀 있고 예,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선 9점을 만들어내는 자 김성준 선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지역 방어를 가져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돌파 이후에 오른쪽에 박윤성. 자, 모비스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송유찬. 한 번에 왼쪽으로 길게 성민준의 2점. 모비스가 풀코트 압박 수비를 하면서 네. 공격하는 거를 보니까 차분하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가 조금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예, 모비스가 4점, KCC가 0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송유찬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성준 다시 송유찬 탑 쪽에서 김동혁, 송유찬. 자, 여전히 수비벽이 굉장히 두텁고요. 다시 밖으로 빼줬고 먼 거리에서 던지는데요. 깔끔합니다. 모비스 선수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네. 자, 송유찬의 득점. 예, 모비스가 6점이고 KCC가 지금 0점인데 네. 예, 전간판을 수정할 필요가 있죠. 자, 탑 쪽에서 돌파 이후에 오른쪽 빼줍니다. 박윤성 에어볼.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선수들을 투입해서 네. 돌려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호흡에서 또 문제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선수 측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예, 두 팀으로도 뭐 게임을 할 정도로 예, 지금 KCC에서 8명 선수가 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량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김성준 에어볼. 그리고 모비스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스의 14번 송유차 선수가 네. 리딩이라든지 패스웍이 예, 가드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김준성. 송유찬이죠? 자, 송유찬에게 골밑에서 송유찬 에어볼. 여기서 KC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끌어냈고요. 한 번에 길게 김성준 올라가는데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11번의 김준서 선수죠. 네. 자, 1쿼터에 조금씩 점수 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KCC. 네, 모비스는 네, 모비스죠. 예, 모비스 김준성과 밑에 골밑이 확실하게 두 명의 선수가 장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골밑에 우위에는 확실히 있네요. 자, KCC의 공격. 송유찬의 패스를 끊어냈고 잘 제쳐놓고 한 번에 길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예, 송유찬의 패스가 아직까지 공이 무거운지 한 번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네. 시야가 확실히 좋아요.
자, 상당히 이제 동료 선수들보다도 이제 높이가 조금은 낮고요. 하지만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장면에서 송유찬이었죠. 자, 깔끔한 득점이 있었고 아직까지 공이 무거운지 네. 예, 송유찬과 성민주 선수의 플레이였는데 성민주 선수가 확실히 송유찬이 공을 잡으면 앞으로 뛰면서 예, 레이업 슛을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CC의 박윤성이 자해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성 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가져가 봤고요. 1구 깔끔합니다. 자 벤치에서의 표정은 조금 어두운데요. 예 아직까지 이제 1쿼터이기 때문에 예 지도자도 아직까지 좀 탐색을 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모비스 선수들은 경기 운영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케이시 선수도 지금 골이 안 터져서 그런데 네. 어 유로스텝이죠? 오! 아. 자 유로스텝이 이제 저학년부 경기에서도 나오네요. 예 예전에는 고학년 선수들이나 네. 예 중등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학년에서 보통 이제 기본 레이업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스킬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네. 자,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제 한국 농구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예, 요즘에 뭐 한국 농구 이제 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3대 3 농구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대 5 농구보다 요즘에 3대 3 농구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우영 해설도 3대 3 농구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3대 3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코트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날씨의 영향이 큽니다. 자, 스핀 무브 이후에 올려 놓습니다. 자, 두 점 득점하는 김명현. 자 서현우 선수 그리고 모비스의 공격 김동혁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블락샷이 있었고 KC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비스 한 번에 길게 박윤성 다시 뒤쪽으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깔끔하게 득점 성공하는 김명현. 예, 모비스 하면은 그래도 디펜스가 강한데 지금 네. 앞선에서 허술하게 뚫리다 보니까 뒷선이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컨 리바운드 득점을 뺏기면서 예, 7점을 내주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비 파울. 이 압박 수비에서 아까 전에는 몇 개를 뺏었는데 네. 지금 이제 뺏기지 못했을 때 이런 득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김명현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좁은 사이에서 예, 체인지 드리블을 하면서 득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 밑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왼쪽에서 김동혁 옆으로 빼줬고요. 돌파 시도 올라가는 과정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나 계속해서 강하게 프레싱을 가하고 있는 모비스예요. 예, KC 선수들도 예, 당황하지 않고 스틸이 네. 나왔죠? 자, 스틸 나왔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 파울이 있었고 자, 아쉽게 바스켓 카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앞선에서 확실히 모비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송유찬이라든지 지금 잘 쏘는 박수훈 선수까지 네. 앞선에서 재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훈 선수의 순간적인 돌파 과정에서 또 스피드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자, 박수훈이 자해투 투샷을 준비하는데 1구 들어갔습니다. 1구 성공. 자, 박수훈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2대 7 5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김명현이죠. 돌아서지 못했고 뒤쪽에서 점퍼 티어룬 공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박윤성의 득점. 자 두 점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확실히
KCC도 1쿼터 막바지부터는 굉장히 몸이 조금씩 완벽하게 풀리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 1쿼터 KCC 같은 김명현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줬고 네. 송유창, 박수훈, 그다음에 성민준까지 고르게 활약을 해주면서 12대9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CC의 박윤성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몸도 현재 몸 상태도 굉장히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자 그리고 모비스는 역시나 전방에서의 강한 프레싱과 빠른 공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선에서 송유찬의 박수훈 선수가 예 압박 수비의 스틸이 정말 대단해요. 네. 이 적은 선수들이 앞선에서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수비까지 해주니까 지금 KCC 선수들 그런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 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KCC의 이 라인업이 조금은 더 얇은 상황인데 자 그것 때문일까요? 자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예, KCC 같은 경우는 그 팀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네. 모비스는 이제 항상 압박 수비에 의한 공격을 많이 했었고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거의 공격 위주의 예, 공격을 하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 이제 송유찬 선수의 뒤쪽에 중계석이 잠시 보였는데 시선 강탈이네요. 네. 이제 후반전 KCC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송유찬 선수거든요. 네. 예, 앞선에 이제 박수훈과 송유찬을 기용을 해서 예, 앞선 가드라인을 압박을 하겠다. 예, 모비스의 벤치인 거고. 예, 지금 이제 아이들도 좀 혼동이 있는 건가요? 네. 자 지금은 이야기를 뭔가 18위 본부석과 나누고 있는데 네 공격 이제 처음에 KCC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후반 뒷쿼터에서는 모비스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했고요. 자 송유찬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마지막에 라인아웃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송유찬 자 한 번에 뒤쪽에게 자 호비 맞지 않으면서 공격권을 넘겨줬고요. 예, 송유찬 선수가 미스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미스한 만큼 만회를 하기 위해서 수비 매치를 잘 찾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코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예, 박수훈과 송유찬 협력 수비의 스틸이거든요. 네, 아 블락샷 있었고요. 자 문성현의 블락샷 그리고 골 밑에서 자 이번에 에어볼. 자 리바운드 따내는 박윤성 자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안쪽 연결 박수훈 여기서는 헬드볼. 예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KCC 공격이죠. 네.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박수훈 선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블락샷을 당하는 장면이었고요. 아 박수훈과 송유찬 앞선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가면서 KCC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박수훈과 송유찬보다는 이제 KCC의 선수들이 높이는 더 있습니다만 자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탑 쪽에서 김명현 볼을 뺏어냈습니다. 송유찬 송유찬 자 드리블 능력 좋고 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김명현 한 번에 길게 박윤성 박윤성 올라가는데요 스피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저학년 선수들은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네. 박수훈 이제 송유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자 박윤성이 차이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박윤성 자 이번에도 심호흡 크게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관중석에서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박윤성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클린샷 쏘고 백보드 쏜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해서 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겼을 시 승리 네. 이제 MVP 선수 키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번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도했다면 정말
또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클린샷을 쏘고 나서 백보드 그렇게 쏘진 않거든요. 네. 자, 뒤쪽으로 연결 박수훈. 박수훈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올려놓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자, 계속해서 모비스가 압박으로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KCC의 공격. 김명현. 송유찬의 압박 살짝 내줬고요. 문성현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모비스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명현이 쳐내면서 모비스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아, 지금 전체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예, 몰아치기 점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 할 공격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압박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오고는 있습니다만 메이드가 결국 안 되면서 현재 한 점 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이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성민준을 바로 집어 넣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성준. 자, 지금 네 드리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김명현이 달려갑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네, 김명현이 어시스트를 잘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KCC가 자, 역전에 성공하면서 한 점차 리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유찬. 송유찬. 역시 재간이 있어요. 네. 한 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송유찬 선수 그냥 제끼거든요. 자, 스피드가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박윤성. 박윤성. 자, 패스기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데 최하진. 마지막에 KCC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점에 성공하는 문성현. 역시나 두 번째 경기도 엎치락 뒤치락. 자,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송유찬 탑에서 김성준 멀리서 쏴봤는데요. 림 맞고 나온 공. KCC가 반격을 시도합니다. 다시 가져오는 송유찬. 네, 김명현보다 송유찬이 더 빨랐죠. 네, 확실히 스피드나 개인 기술에선 송유찬이 빨라요. 자, 송유찬 김성준에게. 김성준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번에 길게 오픈 찬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네. 다행히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17-14. 자, 오히려 KCC가 득점을 더 쉽게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박윤성, 문성현이 골밑에서 득점을 해주면서 네. 예, 김명현까지 세 명의 선수들이 득점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모비스가 이 쿼터는 고전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고요.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김성준.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 좁은 가운데서도 득점과 연결한다는 게 네. 쉽지 않은데 저학년 경기에서 이런 거를 본다는 얘기가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이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해마다 거듭할수록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 통틀어서 작년까지는 조금 기본기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저학년부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KCC의 공격. 김명현. 김명현. 자, 조금 멀리서 쏴봤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유찬. 왼쪽에서 김준서. 한 번에 길게 뒤쪽으로 김성준. 탑에서 점퍼 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문성현. 김명현. 이 김명현 스핀 무브로 돌아섰고요. 올라가는 과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이제 마지막 공격을 송유찬이 조율하면서 끝낼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빠르게 시도하는데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 KCC 문성현 바운드 패스 김병현.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자 여기서 김성준에게 볼을 뺏겼습니다. 송유찬 2초 1초. 자 결국 득점 없이 양 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 정말 치열한 경기. 모비스가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KCC가 오히려 2쿼터에는 조금 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1쿼터 같은 경우는 성민준이 득점을 쉬운 득점을 많이 해줬고 송유찬 A패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쿼터부터 송유찬과 박수훈 카드로 들고 섰는데 그 외에 이제 골키터가 없다 보니 예, 어려운 경기를 했고 KCC의 방윤성, 김명성, 문성현 이 세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반전을 17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부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예, 배대범의 체력 안배를 조금 못해주고 자 점프볼로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쪽으로 잘해주고 있고 케이시 선수도 지금 골이 안 터져서 그런데 네. 유로스텝이죠?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돌아서지 못했고 뒤쪽에서 점퍼 티어룬 공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그만했기 때문에 자, 박수훈 선수가 이제 자 지금 네 드리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고 김명현이 달려갑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네, 김명현이 어시스트를 잘했죠. 네. 세 명의 선수들이 이제 득점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모비스가 이 쿼터는 고전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KCC가 오히려 경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예,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부담스럽죠. 자, 티보 프로 양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1쿼터가 출발했고요.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 경기를 잘 해주면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를 계속하는 LG입니다. 네, 어우!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첫 득점. 스크린 플레이한 레이업 슛을 잘 연결했네요. 네. 자, 탑 쪽에서 자, 이번에는 림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쏴봤는데 깔끔합니다. 자 지금 김예준 선수의 이 바운드 패스 자 골 밑에서 자 쏘지 못하고 다시 뒤쪽에서 이수연 미들레인지 깔끔하게 백샷 성공했습니다. 30번 달만합니다. 자 양팀의 3쿼터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전반전에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 KCC가 경기를 조금 뒤집는 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자, 3쿼터에도 역시나 모비스는 강한 압박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모비스의 색깔에 맞춰서 디펜스, 풀코트 압박 수비를 해서 박유찬, 박수은, 그 마지막에 이제 송유찬과 김성준이 스틸을 해주면서 네. 슛을 쐈지만 예, 아쉽게도 이제 송유찬이 아쉬운 점이 신장이 조금 낮다 보니까 블록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민준, 자 송유찬에게 송유찬, 자 길게 쐈는데 림 맞고 나왔습니다. 김명현. 자 그리고 이번에는 김명현 빨라요. 김명현. 에어볼. 자 이번에는 김명현이 송유찬보다 빨랐는데요. 송유찬이 한 번에 길게 성민준. 성민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송유찬과 성민준 네. 그 카드를 써야 돼요. 득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쿼터에 이제 송민준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버헤드 패스. 자 성민준이 스틸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민준 점퍼 에어볼. 자 아웃되지 않았고요. 한 번에 길게 김명현에게 연결됐습니다. 김명현 멈춰놓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성민준의 리바운드. 자 3쿼터에 양팀 모두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예 지금 거의 2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실속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정신없이 이렇게 바쁠 때 네. 네, 양팀 가드라든지 송효찬이 지금 뿌려줬거든요. 자, 김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스프린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1분 40초 동안 네. 거의 왔다 갔다 한 8번 한 것 같은데 공격이 득점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 손쉬운 득점은 김명현이었거든요. 김명현 페이크가 아니라 이제 송유철 스틸 나가면서 네. 네, 한 명을 벗겨냈는데 자 여기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자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체력이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골이 나야 이제 신나서 더 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하진. 자, 김명현. 스피드무브 김명현. 깔끔합니다. 어우, 정연부에서 이게 스피드무브 이게 득점까지 만들어기 쉽지 않은데 네. 확실히 정연부도 이제 기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구 미래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해보고요. 네. 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유찬 멀리서 쏘았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비스의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모비스는 지금 득점 누트가 송유찬, 네. 성민준이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선 이번에는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하게 송유찬과 성민준 라인에서 득점은 거의 이제 20점 이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 루트로 계속 밀고 가야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현. 자, 탑 쪽에서 돌파 시도 최하진. 최하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서 멀리서 쏩니다. 아, 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저 네. 마술하는 것 줄 알았어요. 갑자기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네, 백보드 뒤로 넘어가면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자, 원래 이제 뭐 지금쯤이면 볼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모비스의 공격 탑 쪽에서 송유찬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멀리서 쏩니다. 에어볼 김명현 문성현. 자, 문성현 선수도 굉장히 듬직하죠. 골밑에서 KCC의 골밑에서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네. 자, 김명현 점퍼 에어볼. 자,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모비스. 자, 여전히 한 점 차입니다. 미들레인지 깔끔합니다. 확실히 송유찬 손에서 득점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득점에 성공했던 자 강민서 선수였고요. KCC의 공격. 자, 현재 석점 차. 자, 성민준 길어요. 그리고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성민준은 득점에 일가가 있어요. 네. 앞으로 골게터로서 확실하게 자기 능력을 지금부터 성장을 한다면 고등부에서 이제 6학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저학년에서 이렇게 득점 많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성민준 선수가 볼을 뺏어내는 장면도 굉장히 가볍게 뺏어냈고요. 자, 모비스가 메이드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성민준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송유찬이 성민준한테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19초 남았거든요. 네. 4쿼터까지 경기를 이기려면은 성민준 카드를 계속 들고 가면서 예. 그 김성준 선수가 세컨 리바운드라든지 골밑에 찬스가 나는 거를 역용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5점 차로 모비스가 리드하고 있고요. 자, 양팀의 선수들 모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기 위해서 파이팅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같이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어요. 예. 이제 3쿼터 되면서 이제 송유찬을 바꿔주면서 네. 박수훈을 카드를 들고 가고 송유찬은 이제 4쿼터에 쓰겠다. 모비스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이제 안배를 2분 19초 다 휴식을 하면서 4쿼터에 이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KCC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명현 앞쪽으로 짧게 그리고 왼쪽에서 자 올려봤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올 때가 지금 여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심판분도 네 서로 야 거기가 네.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선수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본인 팀의 골문을 향해서 아무렇지 않으냐 그러다가 네. 문승현 선수가 야 하고 나서 이제 판단을 이제 안 거죠. 네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정형 경기에는 이런 거를 익살스럽게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빠르게 돌파 시도합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은 향상이 됐는데 네. 집중력이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이런 게 전체 하루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봤는데 벌써 지금 두 경기째인데 두 번 나왔어요. 자 짧게 연결 역시나 모비스의 강한 압박 파고드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자 손을 쳤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KCC의 공격 인바운드 패스 자 압박이 거센데 자 지금은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KCC의 공격 자 김명현 선수 여전히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고요. 자 박수훈 선수가 그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명현 뒤쪽으로 연결 최하진 왼쪽 연결 한 차례 접어놓고 립 맞고 나옵니다. 먼 거리에서 쏴봤는데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신준섭 예. 13번 신준섭 선수 득점 리바운드에 의한 확실하게 골밑에서는 문성현과 박윤선 신준섭 선수가 앞서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박수훈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자 왼쪽으로 빼줬고 두 점 깔끔합니다. 자 17번의 김동혁 선수 김명현 자 수비 3명 사이 휘슬이 크게 울렸습니다. 김명현도 지금 이제 3쿼터째 쉴식 없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피드 면에서 확실히 전반전하고 다리가 무거워요. 자 지친 모습이 조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자 신준섭의 득점이었죠. 자 골밑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신준섭. 자 점수는 5점 차. 자 지금은 우선 경기장 코트 위에 네 사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휘슬이 있었고요. 자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멀리서 쏴봤는데 립 맞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혼전 상황. 아까 전에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송유찬 선수 이제 헤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볼링을 하네요. 굴리는 걸 이렇게 어떻게 잘 굴리는지 네. 잡아서 보통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던질 생각을 하는데 굴리고 있다는 거는 저학년 학생들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가끔가다 작전 타임마다 갑자기 화장실 가겠대요. 진짜 이 장면이었죠? 네. 잘 굴려요. 네. 이 저학년 경기 하다 보면은 약간 지도자가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갑자기 당황한다는 심판한테 심판권 묶어주세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강우영 해설의 또 경험담인가요? 아니요. 경험담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회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대놓고 심판권 풀어요. 그러더니 묶어달래요. 일부러 풀고? 네. 약하다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저 묶을지 몰라요. 네. 묶을 줄 모르니까 좀 묶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전 경우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생이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네. 선생님이 따라오래요. 왜 따라오냐니까 휴지 좀 꼭 갖다 달라고. 예. 네. 그러니까 별의 별 일이 저학년부는 확실히 있어요. 네. 재밌는 일도 많고, 예, 저학년부들은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매력들이 있죠. 재밌죠. 우리 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자, 모비스의 공격으로 4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뒤쪽에서 송유찬. 예, 송유찬과 박수훈 카드를 밀고 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성민준을 쉬게 하는데 자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민준은 4쿼터에 기용을 중간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기고 있으니까 성민준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KCC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낸 자 강현준 선수였고요. 자, 역시나 이제 KCC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면 성민준 카드를 곧바로 쓸 것 같습니다. 송유찬 들어가지 않았고 송유찬 선수 키가 작다 보니까 플러터를 잘 쐈는데 네. 예, 메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 강현준 선수의 득점이었죠. 자, 빠른 상황에서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6대 23. 아, 지금은 이제 송유찬 선수가 레그스루의 드리블에 이은 돌파를 하다가 네. 드리블 미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들이 곧바로 준비해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봤던 송유찬이었고요. 골 밑에서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송유찬. 송유찬! 자, 지금은 뒤에서 밀었다는 권민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푸신 파울이었죠?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송유찬이 파울을 얻어냈고 자유투를 예. 준비하고 있는 송유찬. 예, 예상대로 휴식을 취하면 이제 스코어가 따라오니까 성민준을 네. 집어넣는 모비스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민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요. 자, 4쿼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5분 21초. 확실히 이제 KC 같은 경우에 박윤성, 문성현 골밑에 우위를 잇고 앞선에서는 송윤창과 성민준이 예,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투카드 라인에서 성민준이 득점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송윤찬이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2구째 2구 들어갔습니다. 28대 23. 자, 박수훈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정말 격하게 경기를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 가져오는 모비스였는데 뺏어냈고요. 마지막에 자, 캐치를 정확히 하지 못했던 강현준. 아, 지금 이제 김명현이 강현준한테 잘 패스 연결하면서 이제 슈팅 리바운드를 잘 했거든요. 네. 강현준의 캐치 미스가 되면서 모비스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남은 시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예요. KCC도 예, 저학년부에서 5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리딩을 잘해주고 있는 송유찬입니다. 네, 송유찬. 송유찬 자, 패스를 끊어냈어요.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김명현. 김명현 올려놓습니다. 자, 김명현이 확실히 전방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KCC에서는 김명현, 박윤서, 문성현 선수가 네. 예, 앞선과 뒷선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지금 이제 모비스도 송유찬이죠? 송유찬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유찬이 기술은 다양해요. 네. 예, 레그스루부터 플로터 이 정학년 선수가 앞으로 고학년 때까지 어떤 농구를 할지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우영 해설이 말했던 득점 기계 성민준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고 자유투 투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명현 선수가 해결을 해주는 장면이었고요. 자, 깔끔한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유찬의 패스, 자, 성민준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 벤치에서 성민준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네. 캐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명현, 박윤성, 문성현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체력적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모비스가 우위가 있고 골밑의 싸움에서는 박윤성과 문성현이 캐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 자, 골밑에서 박윤성과 문성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게 됐고요. 자, 이번 경기에
최종 승부는 어떻게 갈릴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송유찬과 송민준이 같이 있는 모비스는 정말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송민준이 곧바로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민준 선수가 높이도 괜찮죠? 예, 정현 준수한 편입니다.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에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에서 50 정도면 크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한 60, 65 정도 키큰 친구들이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성민준. 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골 밑에서 자, 혼전 상황. 오른쪽 빼줬고 김준석 만들어냈습니다. 예,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에 모비스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예,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CC의 공격 다섯 점 차 최진아 김명현 탑에서 돌파 시도 김명현 올라가는데요. 림 맞고 나왔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패스미스 모비스의 공격 자 마지막에는 네 지금은 아쉽게 드리블을 하면서 무릎을 막았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힘겹게 득점을 만들어냈었어요. 예, 김준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득점을 하고 싶었는지 네. 예, 힘차게 달려봤지만 터치아웃으로 캐시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교체를 진행했네요. KCC가. 자, 6번에 서현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송유찬 빠르게 올라와요. 자, 서현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자, 송유찬 선수를 맨투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박지호 김준서에게 김준서 예, 김준성이 슈팅을 할 때 네. 캐시 선수의 파울이죠. 자, 지금은 그리고 모비스의 이제 박지호 선수 19번의 박지호 선수도 높이가 굉장히 좋아요. 자, 자유투를 네, 지금은 네, 선수들 계속해서 혼동 상황이 조금 있고요. 자, 김성준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판과 벤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투를 파울 당한 사람이 20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송유찬과 김성준. 네. 우선 김성준 선수는 송유찬 선수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슈터가 바뀐 걸로 지금 네. 심판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울을 당한 선수가 혹시 교체가 됐나요? 예,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서울 삼성 썬더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와 그리고 서울 SK나이츠 네, 경기가 곧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울 S더비죠. 자, 바이올레이션으로 최종 판단이 됐고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두 점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 박윤성이었고요. 모비스에는 송유찬이라는 훌륭한 가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성민준 득점 기계죠? 자, 김성준에게 김성준 올라가는데요. 자, 블락샷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모비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파울이 아니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홀딩 파울이죠? 네. 자, 그리고 경기 종료 막바지
자, KCC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이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기가 더 뜨거워졌어요. 예,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선수들의 이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현재 점수는 3점차. 이번 공격이 성공이 되면 불씨가 이제 캐시에 이제 활약이 타오르냐 아니면은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느냐가 예, 이번 공격에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 김명현 그리고 멀리서 쐈는데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오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들어갔습니다. 자, 김동혁이 그 불씨를 꺼버리네 본스에서. 네.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는 김동혁. 최하진. 자, 성민준의 스틸이 있었는데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성의 한 번에 왼쪽으로 길게 서현호. 짧게 김명현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골밑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3점이면은 압박 수비를 해서 네, 두 번의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득점기계 성민준이 스피드가 좋았는데 이걸 가져오는 KCC 그리고 앞쪽에 김명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네. 1구를 넣고 나서 2구를 리바운드해서 제자 슛을 작전을 타임을 불러가지고 예, 어떤 패턴이라든지 예, 아이들이 모르고 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경기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자, 김명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고 곧바로 전방에서 압박 뺏어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두 개 다 넣는 것보다 1구를 네. 넣고 리바운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송유찬이라는 훌륭한 가드가 있기 때문에 뺏길 확률이 적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골밑에 우위가 있는 KCC가 리바운드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가하고 있는 뭐 박윤성 그리고 네, 문성현 선수. 아, 이러면 작전이 실패를 네. 6초면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넣고 나서 예 리바운드까지 하든지 넣고 나서 뺏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아, 정말 이 6초가 짧네요. 자, 2구째 맞습니다. 김명현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KCC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제 심장이 막 쫄깃거리는데요. 예, 이 공격이 빨리 1, 2초 안에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위치 선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싸워주고 있고요. 자, 연결됐고 하지만 시간이 적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지막에 모비스가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32-29로 울산 모비스가 전주 KCC를 상대로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정말 치열한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네. 예, 모비스의 디펜스 문성현의 집중이 될 줄 알고 오희 선수 대처를 하면서 세 명의 수비가 압박을 하면서 문성현 선수 공을 흘리면서 아쉽게 실패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 김명혁, 박윤성, 문성현 선수 이 세 명의 선수 자원이 정말 훌륭했고 예, 송유찬, 박수훈 그리고 득점 머신 성민준까지 예, 이 선수 들이 모비스의 앞선에 희망이지 않나 예상을 해서 남은 경기도 모비스 좋은 경기 할 거로 봄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우영 해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저학년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송유찬 선수가 뭐 플로터라든지 예, 점프 스텝에 의한 슈팅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모비스의 송유찬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오늘 울산 모비스에서 송유찬 선수가 리딩 역할을 정말 누구보다 잘해줬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송유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 인사부터 정말 힘차게 해줬어요. 네. 먼저 승리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혹시 이제 오늘 경기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가장 이건 되게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슛 같은 수비도 잘한 것 같아요. 네, 슈팅도 그렇고 수비도 잘했다. 자, 송유찬 선수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농구 선수요. 농구 선수. 네. 혹시 송유찬 선수 게임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자, 그럼 게임이 좋은가요? 농구가 좋은가요? 농구가 훨씬 좋아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농구 선수 중에 혹시 롤모델이 또 있을까요? 네, 카이리 어빙이요. 아, 오늘 뭐 앞선 인터뷰에서도 카이리 어빙 선수가 나왔는데 카이리 어빙 선수의 어떤 점이 담고 싶나요? 드리블이요. 드리블? 네. 알겠습니다.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으신가요? 많이요. 많이? 네. 10년? 네. 10년 정도면 될 것 같나요? 네. 자,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어빙한테요? 아니요, 본인한테. 송유찬 선수 본인한테. 10년 후에 송유찬에게. 유찬아, 어빙의 팀 브루클린으로 가자. 자, 브루클린으로? 네.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멋진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네. 자, 울산 현대모비스 송유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그스루부터 플로터 이 정현 선수가 앞으로 9학년 때까지 어떤 농구를 할지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우영 해설이 말했던 밑에서 자, 혼전 상황 오른쪽 빼줬고 김준서 넘어갔습니다. 한쪽으로 연결 두 점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경기의 향 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혁 들어갔습니다. 자, 김동 좁은 공간에서 마지막에 모비스가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32대 29로 울산 모비스가 전주 KCC